저한테 그 이제 경고 아닌 경고, 네. 격려라 쓰고 경고라 읽는다 그건데 네. 보통 이제 조직장들 일찍 출근하시니까는 상무님께서 지나가다가 오, 야, 너는 뭐 이렇게 신입사원이 할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일찍 와?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 약간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아, 네. 내가 일찍 온다는 거를 아시는구나. 모르겠습니다. 정신승리일지도 모르겠어요. 남들은 그렇게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 네. 저 혼자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일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좋은 거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나도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네. 대체 어떻게 그렇게 일찍 일어날 수 있느냐 이제 여기서 많이 궁금증 가지시잖아요. 네. 작가님만의 좀 나는 이렇게 하니까 좀 일찍 일어나기가 좀 수월했다 이런 노하우 있으실까요? 일단은 의지적으로 일찍 일어나려고 하면 결코 안 된다. 그거는 네. 하루 이틀 되는 거지 오래 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찍 자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네. 일찍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에 너무 마음 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9시에 잤어. 내일 4시 반에 일어날 목적으로 9시에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는 7시 반인 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은. 네. 근데 저도 그래서 되게 많이 아쉬워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잠을 많이 자면은 그건 그대로 좋은 거죠. 사실 그 잠이 부족했다는 뜻이고 네. 저녁에 일찍 자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너무 당연하게도 그다음에 전 자기 전에 물을 한 두세 컵 먹습니다. 네. 머그컵에 가득 담아가지고 두세 컵 먹으면은 네. 아침에 5시쯤 일어나서 그 좀 더 자야지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빨리 쉬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녁에 자기 전에 물을 되게 많이 먹고 자는 게 좀 꿀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되게 잘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녁 10시에 자고 네. 자기 전에 물을 3컵, 2컵 이 정도 네. 많이 먹어라. 네. 이게 좀 아침 일찍 일어나는 반강제적인 이제 방법이다 네. 라는 말씀이시죠? 네. 아,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 하세요.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면은 이제 피곤하지 않냐. 이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곤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피곤한데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네. 매튜 워커라는 분이 쓰신 네.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라는 책인데 엄청 두꺼운 책이거든요. 저는 그거를 읽었는데 사람이 네. 아침에 깨어나고 나서 한 5-6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한 그 정도 돼요. 5시간, 네. 6시간 정도 되면은 피로 물질이 뇌에 쌓이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쯤에서 낮잠을 한번 자주는 게 핵꿀팁입니다. 진짜 이게 네, 우선은 아침에 약간 각성을 하기 위해서는 네. 출근해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나 차나 이렇게 마셔주면은 카페인 효과 때문에 각성되는 게 빠르고 점심 먹고 나면은 식곤증 있잖아요. 네. 한 시간 점심 시간이 있는데 한 20분 정도 밥을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바로 그 이렇게 기대서 낮잠을 자면은 커피가 몸속에서 이제 피를 타고 도는 시간이 한 15분 20분쯤 되고 네. 네, 그때쯤 이제 알람 맞춰놓고 딱 깨면은 깰 때쯤 해서 커피가 딱 그 약효를 발휘하면서 네, 약발로 버티게 됩니다. 한번 낮잠을 자고 나면은 네. 오후가 되게 생생해요. 그 잤날과 안 잤날이 되게 다르고 제 주변에서는 태일님 오늘 낮잠 안 주무셨어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좀 예민하냐 안 예민하냐에 따라가지고 네, 낮잠 안 잤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그 낮잠이 되게 에너지를 보강하는데 되게 네. 좋더라고요. 아 그럼 이제 낮잠은 뭐 일부러라도 좀 주무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냥 너무 나 졸립다 이럴 때만 좀 주무시는 편이세요? 자주 잔 편은 아닌데 네. 그래도 일주일에 한 3일? 이틀, 3일 정도는 꼭 낮잠을 일부러 챙겨서 자려고 하고 네. 그 외의 날은 그냥 뭐 너무 피곤하면 자기도 하고 이제 그런 타입인데 사실 잠이라는 게 아깝잖아요. 그 시간에 유튜브도 봐야 되고 뭐 책도 읽어야 되고 할 게 네. 되게 많은데 근데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데 저는 전 예전에 잠이라는 게 되게 아깝고 그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책을 읽고 나니까는 잠이야말로 진짜 적극적으로 자기를 개발하는 활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챙겨서 자려고 앞으로는 더더욱 가열차게 자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부러라도 좀 자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작가님께서 10시에 자가지고 5시에 일어나시는 거죠? 보통 예, 그쯤. 예. 예. 그럼 5시에 일어나셔서 이제 어떤 루틴으로 하루를 이제 보내시는지가 궁금해요. 예전에는 이제 일찍 출근을 해서 이제 업무 빨리 적응을 해야 되니까 5시에 일어나서 5시 반까지 출근을 했어요. 네. 5시 반까지 출근을 하면은
업무 시작 시간이 공식적으로 8시 반이니까 네. 한 3시간 정도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뭐 밀린 업무도 좀 하고 뭐 상사들한테 숙제 받은 거 있으면 숙제도 좀 하고 그리고 뭐 어제 뭐 미팅 시간에 무슨 무슨 말을 하던데 내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 그러면은 되게 좀 짜증나더라고요. 저는 제가 소외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내가 뭔가 언프로페셔널 해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는 느낌도 들고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공부도 좀 하고 이제 그랬는데 요즘은 일찍 출근할 때도 있고 네. 또는 이제 집에서 뭐 책을 읽는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그렇게 이제 자기 개발 활동에 조금 더 많이 이제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뭐 책에서 보니까 이제 2시간 일찍 출근을 하셨다고. 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뭐 9시까지 출근인가요? 8시 30분까지 출근입니다. 그럼 이제 6시 반에 이제 회사에 도착하신 건가요? 요즘은 뭐 6시 반에 출근하는 거가 이제 일반적이고 예전에는 5시 반부터 출근을 해야 2시간 인정을 해줬어요. 왜냐면 네.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는 네. 교대 근무자들의 식사 시간이었거든요. 아. 그게 그래서 3시간을 근무를 해도 2시간 이런 거고 이제 1시간을 쉰 거. 네. 근데 이제 뭐 요즘은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이 그렇다시피 뭐 유연근무제 하니까는 네. 자기가 이렇게 이제 시간을 정립하면은 네. 뭐 그 시간만큼 뭐 일찍 퇴근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는 예, 조금 이제 플렉서블하게 된 편입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는 2시간 이제 앞당겨서 출근을 하셨는데 네. 앞당겨서 출근하신 분이 많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그게 이제 조직의 분위기와 업무의 이제 사이클에 따라 다른데 네. 되게 바쁘고 그런 시기가 다들 있잖아요. 바쁘면 숙제도 많고 할 일도 네. 많고 또 아침에 발표할 것도 많고 그러면은 이제 일찍 나오는 사람이 많고 또 제가 그 주니어 그 중견 이제 과장급 시절에는 네. 조직 내 경쟁 그룹이 네. 되게 저랑 동년차인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은근히 의식을 하고 그분들을 또 경쟁심도 많이 가지고 또 뭔가 그 출근했는데 네. 다른 분이 먼저 와 계신다 그러면은 되게 내가 한 발 늦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경쟁, 네. 예,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뭐라고 그게 또 그렇게 했나 싶은데 네. 그때는 그게 또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들은 또 안 그러셨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일찍 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다른 사람들도 일찍 나오고 그래서 좀 많이 일찍 나오는 분위기였던 시절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그날 특히 업무가 많거나 뭐 네. 오전에 발표 같은 게 있으면은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일찍 나오는 분들이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작가님처럼 그냥 꾸준하게 늘 뭐 2시간씩 일찍 오시는 분은 있나요? 직책자들, 팀장이나 파트장 또는 네. 이제 임원들은 대개 아침에 일찍 나오고 네. 임원분들이 아침에 그 리더급들 소집해가지고 이제 회의하시거나 이제 그러면은 네. 그거를 이제 대응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또 중간 리더들도 일찍 나오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항상 제일 일찍 출근하는 타입이었는데 네. 지금은 항상 가면은 저보다 먼저 와 계신 팀장님과 파트장님이 항상 계세요. 네. 가끔씩 요즘은 제가 조금 더 이제 각성해가지고 네. 일찍 1등 할 때도 있는데 네. 보통은 그렇지 않죠.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출근 시간을 이제 2시간 일찍 당겨 보시니까 어떤 네. 변화들이 좀 생기시던가요? 저한테 그 이제 경고 아닌 경고, 네. 격려라 쓰고 경고라 읽는다 그건데 네. 보통 이제 조직장님들 일찍 출근하시니까는. 상무님께서 지나가다가 야 너는 뭐 이렇게 신입사원이 할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일찍 와?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약간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네. 내가 일찍 온다는 거를 아시는구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신승리일지도 모르겠어요. 남들은 그렇게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 네. 저 혼자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일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좋은 거죠. 사실 제가 제 스스로 인정받고 있다는 정신승리를 할 수 있으면은 나는 인정받는 사람인데 일찍 가야지. 네, 그래서 이렇게 새벽 시간을 계속 활용할 수가 있게 되었고 또 공부할 시간이 생기니까 네. 업무 공부할 시간이 생기니까 전날 뭐 이제 못 알아들었던 거 외국어 같은 거더라고요. 이게 점점 이제 노출이 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미팅 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어요. 네. 누가 이제 무슨 얘기 하면은 또 이제 제가 듣기 아닌 게 있거나 그러면 그거 제가 저기 자료 봤더니 그거 아니더라고 얘기를 하면서 맞지 그거지 그러면은 또 내가 또 한 사람 목숨을 해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 예, 그 모든 게 사실은 느낌적인 느낌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어떤 그 자존감과 자신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성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 실제로 그
업무 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것도 바뀌셨나요? 저 업무 평가도 바뀌었죠. 처음에는 제가 이제 직장 생활 아까 그 8년하고 이제 9년 차이는 쉬었는데 그 육아휴직 하느라고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좋은 평가를 연속으로 받았고 5년 연속 받았고 근데 이제 그 세이노 작가님 그 말씀하신 보상의 수리바퀴는 되게 천천히 돈다. 그래서 초기 한 2, 3, 4년간은 그냥 평타 쳤는데 그 다음부터는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처음에는 그게 이제 C를 안 받으려고 했던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어느 정도 스스로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는 평가라는 거가 사실은 두 번째 문제가 되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일하고 있다는 자각이 첫 번째 보상이었던 거고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회사 생활이 좀 더 편해지고 그런 게 첫 번째 어떤 보상이었고 그 천천히 도는 수레바퀴는 좀 나중에 왔긴 했지만은 어떤 그 부차적인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정받고 이제 일찍 또 직위도 올라가게 되었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성과가 되게 제가 노력한 거 이상의 성과를 저는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